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왔어. 그리고 왜 내가 어떻게 보면 엄마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엄청 말씀 대답을 해주셔. 열심히 사셨던 분인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살았던 거에 비해서 엄마가 많은 걸 얻지를 못하셨었나 봐. 끄덕끄덕하시고 대답을 해주셔. 맞아요. 근데 또 지금은 4, 5년 전부터 엄마가 일을 어떻게 보면 이약 물고 내가 더 치고 올라가리라, 내가 더 치고 올라가리라 라고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4,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용을 쓰고 해도 지금 엄마한테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고, 손에 쥐어지려고 하면 그 손가락 사이로 다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쥐고 있는, 그러니까 빠져나간 형국이라 그러시고, 엄마네가 지금 보면은 터이동이 보여요. 이동이요? 이동수로 한번 이렇게 일적으로다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4, 5년 전쯤에? 아, 네. 저희가 중국 가서 3년 전에 사업했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이제 4, 5년 전부터 엄마네가 기운이 꺾여라는 수예요. 네. 그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터 이동을 하시면서 내 가슴이 더 답답을 해졌고 엄청 힘들었죠.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형국이라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다가 뭐 내 물건을 놔놓고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런 형국이라고 지금 그러시면서 내가 이걸 놔야 되나, 이걸 기다려야 되나, 내가 이걸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나, 엄마가 지금 근심에 마음 걱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내 입에서는 뭔가 변화를 줘도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라고 해요. 거래처들을 많이 놓쳤는지 아니면 거래처들도 문이 다 닫혔는지 지금 뭔가를 뚫고 가야 되는데 그 뚫을 수 있는 길로가 전혀 없다라 그래. 대답을 해주세요, 엄마.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어떤 얘기를 내가 이게 엄마 일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적인 부분요? 근데 엄마 내가 지금 내가 누구 밑에서 남 밑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우리 사업체를 갖고 계신지 뭔가 우리 것을 갖고 계신지 우리 쪽에서 뭔가 다른 쪽으로 다 나가면 나갔지 들어오는 형국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물건이 나가고 뭔가 이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류의 구멍이 다 막혔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그 막혔던 곳도 여기가 뭔가 뚫리면 다시 뚫려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쪽도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일을 엄마가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해야 되나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궁금해서 오셨냐 이 말이야. 네, 여러 가지로 내 사업 방면도 그렇고 좀 답답한 게 있어서.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 아저씨랑 같이 하세요? 이 일 자체를? 근데 우리 아저씨 또한 힘을 못 쓰고 있대 지금. 그래요? 그리고 아저씨 주변에 같이 연류가 이렇게 연류가 돼갖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그 분들도 지금 힘을 같이 못 쓰고 계시다 라는 말이 없어요. 아저씨랑 엄마만 딱 단둘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대표로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둘만 하는 걸로 난 보이지 않고 중간에 둘만에? 네, 네. 근데 중간에 이게 이거 중간 역할 하시는 분이 있지 않아요? 아, 그 선에는 사업체 자체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있었는데 지금은 1년 전부터 계속 혼자 하고 있었어요. 둘만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혼자 하고 계셨던 거지 그 전에는 그래도 중간에 누가 껴 있었던 거죠? 그냥 명의로만. 명의로만? 네, 명의로만. 같이 명의로만. 이렇게 일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명의로만. 그래서 나는 몰라. 중간에 뭐가 누가 껴 보이면서 이 분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빠졌는지 아니면은 빠져나갔죠. 그때 그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엄마네가? 예, 단계별로 주면서 거기서 그런 조건으로 명의 같이 가져가는 그 조건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다 다 따놓은 게고 오히려 손 털고 더 좋아.
엄마네는 그거 다 끌어안고 오히려 엄마네는 더 짐을 얹어놓고 이걸 업체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놔야 되나 이걸 진짜 그냥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은 누구한테 이걸 넘겨야 되나 뭔가 이렇게 막 고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옛날로 돌아가셔야지만 네. 엄마네가 조금 힘을 쓰지 그렇지 않으시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 솔직히 이거 엄마네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신 거잖아. 다시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이 업체는 기운이 다 없어졌어. 기운이 없어졌어요. 배달업체예요, 솔직히 말해서. 배달업체. 배달. 네. 음식 배달업체인데, 제가 원래는 할 그럼 생각이 없. 이게 다른 나라의 배달 업체인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네, 한식. 한식? 네, 한식. 찌개 종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음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하게 돼가지고, 원래는 할 때, 직원들도 있었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는 하다가 좀 작년부터 이렇게 더 엄청 화양세가 됐구나. 네. 그래서 지금 둘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빠듯하게 그냥 유지하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옛날처럼 여유 있게 살지는 못하고, 여유 있게 그냥, 살지는 못해요. 엄마네가 이거를 진짜 간간이 먹고 사는 네, 정도만 맞아요. 유지되시는구나. 네, 예.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원래 일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저씨는 원래 그러니까 저기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와.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삼성에서 근데 그러니까 왜 이제 그만두세요? 나이가 있잖아요. 연세가 예, 있어서. 나이가 있고 그리고 또 나랑 같이 또 청도에 같이 가서 일도 근데 하고. 아저씨가 원래 조금 더 네. 일할 수 있는 거 놓고 나오신 거지? 그런 건 아닌데요. 다 정년까지 마치고 나오신 거야? 정년까지 마치고 나온 건 그쵸.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있을 수 놔두고, 있었잖아.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했는데 왜? 망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아저씨 원래 하던 거 전으로 돌아가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연세를 보면 정년이 이미 다 됐고 뭘 네. 돌아가라는 거지 난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보자면 어차피 그 전에 아저씨가 일을 조금이라도 몇 년, 2, 3년이라도 더할수 있었던 거를 그냥 계속 유지를 했더라면 우리 아저씨라도 이렇게 힘쓰고 사셨을 텐데 그게 못 되다 보니 조금 아쉽다라고 하고 엄마네 어쨌든 이거 놓지 않고 그냥 가실 거야? 그러면 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거 놓고 다른 것도 시작하려면은 뭘 해야 이거는 알고 가셔, 되는지. 엄마. 올해는 엄마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뭘 해도 엄마네 장사 그렇게 다시 펴 보이진 않아요. 왜? 그래요? 지금 그 장사도 되게 어두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저씨가 다른 걸 쪽으로 할 일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그냥 원래 하던 거대로 가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몰래 하던 거 그러니까 못 가잖아. 못 가요. 나이도 이제 네, 안못 되고. 가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라도 엄마가 장사치라도 해야 되는데, 엄마네 아저씨 둘이 운기를 보자면 올해는 그냥 엄마네 말대로 유지만 하면 진짜 감사합니다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음력 9월, 찬바람 불고 진짜 겨울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되면 조금은 나아질까. 엄마네 당분간 3, 4년 동안에는 금전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안, 돼도 안 되는 사업을 왜 벌렸어, 애초에. 딴데 가서. 제 욕심이겠죠. 그니까, 엄마네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근데 잘해보고 엄마네가 싶어서. 그 시기를 선택을 너무 빨리 잡았어. 그래요? 차라리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더라면 오히려 다 나았을 건데 남들 다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새로운 시작을 한 바람에 더 우리가 거꾸러졌다라고 하시고 손안 대도 되는 걸 갖다가 손을 대신 대셨다라 그래. 그 엄마는 사기당한 것도 있어? 문서로다가? 엮여갖고? 돈 손해본 거? 그 청도에 그치? 가서 그 동창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는 그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좀 이렇게 구상이나 해보고 좀 마음도 식히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갔는데, 들어간 건데 거기서 네, 설렁탕랑 다 까이고 나온 거야. 코로나 왔죠. 다 이번에 코로나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또 하면서도 또 엄청 사기도 힘들었어요. 당하고 네, 그 친구 그러니까 때문에. 와,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줄까 엄마? 네. 내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 어? 네. 아저씨는 엄마 말 믿고 어떻게 보면은 다 놓친 거야. 우리 남편이요? 그냥 나만 엄마 믿고? 하나만 바라만 보고 엄마 그 억척스러움에 엄마가 그래도 남들한테 손가락 받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엄마 당당함이 항상 늘 있었어. 그냥 나몸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난 뭐든 할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분이란 말이야. 네. 우리 아저씨가 그걸 너무 좋게 본 거야. 그래서 아, 이 여자라면 엄마 나 아니 그러니까 나 남은 여생 믿고 살수 있겠다. 내가 나이는 있지만 이 여자라면 내가 올인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우리 아저씨 그 확신을 너무 빨리 가졌고 엄마를 미워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자기 일을 조금 더 하고 나중에 그거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를 너무 확신을 빨리 잡아버리면서 손안 대도 돼야 될때 손을 다 대면서 아저씨도 다 잃어버린 형국이야. 그러면 우리 싫어도 나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저씨랑 엄마랑 운기가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이게 결론적으로 흐름상 보면 엄마로 인해서 이게 다 어머나. 터진 거잖아. 어머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자기 하던 직거리대로 몇 년만 더 하고 추후에 귀농을 하든 놀러를 다니든 이렇게 하지. 왜 섣부른 선택을 해갖고 우리 엄마가 괜히 죄인인 것 마냥 내가 죄인이야 지금 어? 어머, 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적한 없어? 번도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구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지? 우리 이렇게 생각. 아저씨한테 미안한 감정 없었어 엄마?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요. 우리 아저씨가 그래도 엄마한테 그냥 뭐라고 안 열심히 했나? 아니요, 그런 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사심 없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려고 노력했고, 하니까, 다 눈으로 보고 했으니까, 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초기 때 엄청 무섭게 느껴졌잖아요. 다 그쵸? 버리고 왔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그때, 지금처럼 만약에 무뎌졌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근데 뭐 봐봐. 모르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무당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아저씨는 그때 그냥 자기 하던 거쭉 갔으면 네, 괜찮았어. 그래요? 괜찮았잖아. 월급쟁이고. 직급도 근데 높겠다. 그때도 다 그만둔 상태예요, 일을. 그때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니까 1년 내가 동안 하고는 말이 놀다가. 이거야. 아저씨가 원래 하던 대로 자기 거를 쭉 밀고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란 그쵸. 말이지. 그거를 엄마 탓으로 돌려서 엄마 때문에 일 그만두고 엄마 따라갔다가 그게 당한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 하던 대로 그냥 그것만 하고 살던 있지. 대로 그렇게 그치. 왜 살았더라면. 그만두고 그 찰나에 엄마가 거기 가갖고 돼도 안 되는 사업한다고 가서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다 잃고 왔냐? 아쉬운 마음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탓하고 엄마 죄인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엄마 막, 죄인이야 이 소리는 아니에요? 예, 나는 이렇게, 아, 내 잘못은 내 잘못으로, 내 그러니까 실수로, 내 잘못했다는 게 실수나 내 아니라 잘못이나 내 혼자 이렇게 내 스스로의 판단이 잘못돼서 그렇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진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의욕이 너무 앞섰다라는 거야.
엄마의 내가 좀... 나는 뭐든 해도 잘할 수 있어, 잘 이겨낼 수 있어, 막 자신감이 너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막 세워졌을 때 그 자신감 하나로 엄마가 쑥 간 게 시기도 안 맞았고 운기도 안 맞았고 진짜 뭐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분들이 다 타겟을 입었잖아, 타격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쳐요. 그치만 내 섣부른 내 자신감 때문에도 엄마가 안 당해도 될 일들을 당해서 지금 소갈이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제라도 다시 내 자신감을 하나 가지고 엄마가 일어나면 되는데 네. 올해는 엄마가 지금 마음이 솔직히 힘들어. 뭘 해도 안 되니까 예전에 이 정도 했으면 다시 일어서기라도 하고 돈이라도 벌고 뭐라도 남았는데 지금 그런 게 남지를 않다 보니까 엄마가 속이 상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또 꺾이지 말라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지 말고 엄마 마음 가진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사니까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올해는 잘 버티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풀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